에코에서 그 케이스를 출시를 했거든요. 이게 좀 된 건데 에코의 뉴본 케이스는 검은색이 99,000원이네요 글카 410mm 측면에도 펜을 달 수 있고 하단에도 펜을 달 수 있는 제품인데 전면이 메쉬예요. 제가 봤을 때는 ML420 쪽에 가까운 제품이 아닌가. 다만 이제 보면 420 순행이 안 된다고 돼 있죠. 펜 뗐다 붙이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이런 가격대 케이스에서도 이제 요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진짜 요 가격대에서는 없었는데 띌 수 있다고 돼 있네요. 그죠? 나사를 다섯 개를 불어야 되는 건데 에코의 기본 펜 풍압은 막 그렇게 좋다고 보기 어렵지만 풍량은 나쁘지 않네요. 라이저 슬롯 추가로 주네요. 라이저 카드로 별매고 요거 그 다크플래시 거 제품하고 비슷해 보이네요. 연결하는 방식은 그죠? CPU 쿨러는 뭐 공랭은 다 되겠죠. 이거는 여기 문제가 하나 있네. 네. 이거는 기본 펜 한 개만 주는 제품이에요. 자 일단 오늘 케이스는 에코한테 물건 증정 받았습니다. 에코에서 펜을 추가로 3개를 더 줬어요. 그래서 같이 보여달라고 해서 오늘 같이 달아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사양 보고 가겠습니다. 7950X에 32기가고요 그래픽카드 4090 쓸 겁니다. 유리 요런 거 있죠? 살짝 예 나사가 아닙니다. 예 나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이런 편의성적인 부분이 좀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다 라는 느낌을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시 두께를 자랑하고 있는데 셰시 두께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이런 보면 이게 지금 하단도 다 뚫려 있고요. 여기도 뚫려 있어요. 여기도 예 보면은 예 보이죠? 보이죠? 뚫려있는 거. 그러니까 하단 냉각을 하는 걸로 실제로 다 그거라서 네. 그게 나머지는 그것도 같네. 그리고 부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좋네요. 이렇게 네. 와 이런 거는 되게 칭찬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뜯기 편한 거는 네. 다만 이제 이런 건 편의적인 부분이지 실제로 이것이 가격을 주도하는 포인트가 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 좋다 이렇게 받아주셔야 되는 결과로 보입니다. 전면펜은 안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돈 주고 펜을 사야 돼요. 그래서 에코에서 펜을 제공을 해주긴 했거든요. 저한테는 네. 리뷰는 해야 되니까 제공은 했어도 어쨌든 펜은 별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판매용은 후면 한 개입니다. 예. 아 잠깐만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잠깐만요 될 것 같은데 되네. 와 그래. 아, 나사 때문에 아파진 거. 아. 자, 요거 탈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 탈거를 할 수 있고. 앞에 420 순행을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케이스. 예,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앞에 420 순행을 달 수 있을 것 같아. 달 수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하드 베이가 뒤에 있나 한번 좀 볼까. 하드가 뒤에 달 수 있나. 아 이게 보니까 420 순행을 달게 되면 하드 베이를 못 씁니다. 하드 베이를 못 쓸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단 공식 DB에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 요 제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내일 이어서 2부작으로 할게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요 제품에 대해서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요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려면 쓰는 걸 420을 달아서 샌드위치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LD360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원래 그냥 그 숙제를 한 번에 두 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다른 부분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락이 잘 이렇게 걸리는데 별도의 나사가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케이스 좀 뭐랄까 신경 많이 쓴 건 알겠는데 저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고 락이 걸리는데 왜 여기에다 나사를 하나 더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뭐 어쨌든 그거는 뭐 신경 쓴 거니까 근데 이해는 안 돼. 그래도 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 설명서에 저 부분이 없어가지고 처음 아는 사람한테는 혼동을 줄 수 있겠어요. 자, 해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 조립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달겠습니다. 빨리 달게요. 자, 일단 요렇게 하고요. 어차피 이거는 다 제 거기 때문에 이제 나사가 많이 안 받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드베이를 날리고 나면 이쪽에 하드베이를 날리고 나면 하드를 달 데가 없어요. 여기다 하드 달 수 있게 홀 하나 해주지. 아, 너무 좋아. 더 좋았다. 하드베이가 지금 여기라 말이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문제가 제가 봤을 때 420 순행을 하려면 하드를 못 달아요. 디비가 정확하다는 전제를 깔면 저는 솔직히 어떤 제품인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어요. 한두 대 조립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디비랑 다른 제품이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되게 당황스럽네요. 지금에는. 네. 그러니까 디비에 적혀 있는 것보다 이 케이스의 기능성이 더 좋아요. 지금 보니까 더 좋은 걸로 예상이 돼서 다른 식의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래도 저는 좀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지금 딱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오늘 많이 드렸는데 뭐 아쉬운 부분이 많아. 어찌 보니까 그래도 지금 시장성 자체가 없는 제품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케이스 괜찮은 제품이에요. 네. 되게 좋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보니까 되게 좋은데 굉장히 많은 걸 놓쳤어요. 지금 보니까 일단 420 순행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제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420 순행이 안 되냐 되느냐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되면은 이 제품은 이제 다른 제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네. 연동으로 바꿨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 저번에 하다 만 거 그 뉴본 제품 할 건데 쿨러 세팅 좀 할게요. 이게 사실 420 순행이 안 된다고 돼 있는 제품인데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때 멈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제품을 좀 해 봐야 돼요. 오늘 진행할 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이 13900K는 졸라 강력한 제품인데, 자,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 진행하던 게, 이제, 여기 붙이는 거였거든요. 네, 여기 붙이는 거였는데, 염사 하나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죠. 예. 요 케이스는 420 수능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돼요, 근데. 예, 돼요.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하다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 될 것 같더라고. 저번에 하다가 만 게 그래서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인데. 조립이 엉망이긴 한데, 예. 선만 연결했어요. 이거는 제품 확인하는 거라가지고. 아, 여기서 문제가 있네. 들어가긴 하는데, 졸라 빡세다. 아,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아, 들어갔다. 와. 된다. 되기는 돼요. 예. 아, 요렇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깔끔하죠, 그죠? 예. 네. 그렇게 막 엄청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네요. 예. 하여튼, 대충 이런 느낌이고, 예, 네, 대충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420 수능이 달린다. 예, 네, 중요한 거 달린다. 예, 네, 저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립을 한 겁니다. 예, 네, 조립을 한 거예요. 저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자, 현재 실내 온도 23.4도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이 13900K는 졸라 강력한 제품인데, 예, 올코어 클럭 다 터지잖아요, 지금. 그죠? 예, 5.5, 4.3. 다 터지고 온도 괜찮죠? 케이스는 되게 좋은 거야, 이게. 어, 케이스는 좋은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제일 확실해요. 예. 괜찮네. 네. 자, 지금 리얼벤치 9분째인데 맥스 89도, 90도예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에포의 M3000 뉴본이라는 제품이고요. 현재 CPU 13900K 수냉 쿨러는 TH420 샌드위치고요. 그래픽 카드는 갤럭시 거 4090입니다. 상단에 아틱 T14 두 개 넣었어요. 그래서 리얼벤치에서 올코어 클럭이 다 터지면서도 지금 온도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이 제품이 지금 보면 라디에이터가 지금 360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돼요. 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류를 했던 거예요. 이거를 보여드리고 요 케이스를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하여튼 예, 어쨌든 요런 제품이에요. 이게 그 재원상으로는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돼요. 예, 돼요. 그리고 된다. 아, 이게 기본 팬이 근데 하나밖에 안 줘. 한 개 끝일 거야 아마. 아, 저 하나밖에 안 줘, 하나밖에. 하나밖에 안 주는데, 제가 세 개를 달라고 해서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어쨌든 하나밖에 안 주는 것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셰시는 좋아. 자, 그래서 이 제품이 이렇게 그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시면 이제 그래픽 사이즈가 지금 41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410이라고 돼 있는데, 팬이 바깥으로 나가는 방식이라서 안쪽으로 샌드위치 했을 때 54mm가 들어오거든? 그러면 실제로 356mm까지 장착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제가 갤럭시 지금 336으로 나오거든요. 336으로 나오는데 다 왔어 완전히. 아, 이거는 실측 오류네요. 실측 오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픽 사이즈가 410이 아니야. 어, 390이야. 아, 이거 누가 DB 만들었냐 이거.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돼. 410mm 제어는 틀렸어요. 틀렸어. 하지만 캐시 자체는 훌륭해요. 훌륭합니다. 훌륭하기 때문에 글카 사이즈만 유의하시면 13900K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가성비도 나름 괜찮은 편이고요. 420 수냉 달 수 있는 것 치고는 가격이 괜찮은 편이야.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에코의 뉴본입니다. 에코의 뉴본.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빰빰빰빠밤.